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인생을 살듯 오늘 하루를 공들여 살라. 평생 고독하게 살았으나 세상에 찬란한 지적 자산을 남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어록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냉소적이며 직관적이 돼 역설적 희망을 담은 메시지, 욕망과 관계가 주는 피곤함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365 인력입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행복론, 자먼지뿐 아니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전체 작품에서 365개의 아포리즘을 인용했고 월별 주제에 따라 다채롭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읽으면 하루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은 건강이다. 통상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하면 만사가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무엇도 즐겁지 않다. 개인적 축복, 위대한 정신, 행복한 기질도 건강이 없으면 쇠락하고 쪼그라든다. 당신이 할 바를 다한 다음 나머지는 운에 맡기라. 고대 작가가 한 말은 진실로 진리다. 세상에는 세계의 위대한 힘이 있다. 써니토스, 총명함. 크레이토스, 도전정신. 투추, 운. 나는 그중 마지막 것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한다. 때를 지켜서 오만하거나 넘치지 않게 인생을 경영하라. 삶은 매우 옹색한 비즈니스이니 좋을 때 더 엄격히 경영해야 한다. 젊음은 여유로우니 가진 걸 아끼고 지키라.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 나이 들면 즐거움도 떨어진다. 겨울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면 때가 되어 명예가 쌓인다. 명성은 여름에 수고해 성탄에 즐기는 수확과 같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만으로 영혼이 건강해진다. 프랑스 소설가 생피에르는 절식이 건강에 좋으며 사회생활에도 절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절식하면 건강이 좋아지듯이 사회활동도 자제하면 영혼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삶에서 빠져나와도 된다. 그래도 사라진다. 자족적인 삶, 고즈넉하고 소란없는 고독한 삶은 모든 위대한 지성의 운명이다. 그들은 삶이 주는 두 가지 불운인 비탄과 고독 중 견디기 쉬운 쪽을 택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신 있게 말한다. 사페레 오드, 용기 내서 그대로 밀고 나가라.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계획하라. 과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하나. 현재에 관한 생각과 미래에 관한 생각을 적절히 배분한다.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집중해도 안 되고 다른 한쪽에 너무 소홀해도 곤란하다. 그대 자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인생은 건축과 같으므로 설계도를 잘 검토하고 대들보 놓는 중대한 시기엔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극하고 각성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스 델포의 신전에 새겨진 경헌을
명심하라. 그노틱 서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의 삶은 아직 집행을 맞지 않은 사형수와도 같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 알면서도 나이 먹기를 갈망한다. 안타깝지만 인생의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오늘은 나쁘지만 내일은 더 나빠진다. 최악의 결말까지 이것이 계속된다. 인생은 폭풍과 좌절의 연속. 그러나 쓰러지지 말고 나아가라. 폭풍의 징조로 지평선에 구름이 보이기만 해도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는 굴복하는 나약한 영혼이여. 그대의 좌우명은 임전불퇴. 삶의 병폐에 굴복하지 말고 불운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을지니. 우연의 여정을 두려워 마라. 거기 진짜 지혜가 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탐구로 시작해 의도치 않던 엉뚱한 길에 접어든다. 간절히 바라던 덧없고 허황한 무언가 대신 생기 있고 영속적인 축복을 통해 경험, 통찰, 지식을 얻고 기쁨, 행복, 즐거움을 만끽한다. 당신을 땔감으로 삼아 화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을 조심하라. 사회에 오염되거나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으려면 너무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사회는 불과 같으니 스스로 불에 타면서도 불평하고 화내는 바보와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둔다. 힘을 기르고 그것이 잘 쓰일 곳을 지혜롭게 선택하라. 우리 안의 성취력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이 가진 개인적 자질을 잘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장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적합한 지위, 직업, 삶의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설득하고 싶다면 말의 온도를 낮춰 차분하게 접근하라. 당신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하면 열정을 빼고 차분하게 표현하라. 모든 종류의 격렬함은 의지를 의미한다. 당신의 판단에 열의가 담기면 사람들은 그걸 지식의 표출이라 여기지 않고 의지의 열망으로 받아들인다. 지식의 표출은 본래 차분하고 무감하다. 권태를 벗으려는 시도는 부질없고 고독은 행복의 조건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같이 겪는 불행을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 권태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뭉쳐서 함께 퇴치하려 애쓴다. 삶을 향한 사랑의 밑바닥에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있듯 모이고자 하는 충동은 모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 생겨난다. 잡기만 하면 멋진 삶으로 데려가 줄 무언가. 그것이 바로 허상이다. 이탈리아 당나귀처럼 사는 인생도 있다. 머리 위 막대기에 달린 건초를 먹으려 계속 달리고 달린다. 그들은 존재 전체가 늘 망상 상태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잡힐 듯한 허상을 쫓느라 지치도록 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만다. 행복의 한계를 정해두는 일은 의외로 위안과 안심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상은 고통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조용히 견디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만 요구해야 한다. 비참해지지 않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엄청난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자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라. 타인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지위나 상황이 같지 않고 서로 기질도 달라서 사람은 저마다 독특함과 색조가 특별하다. 오랜 격언이 알려준다. 듀오 쿰 파치운트 이뎀 논 에스트 이뎀. 똑같이 행동한다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다. 불행과 불운을 피할 수 없다면 그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존재는 비통함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늘 불운에 노출되어 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안다. 비탄에 빠진 척박하고 무익한 존재가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걸 언제든 볼 수 있으니 인생의 다채로움을 즐기되 너무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라. 기분 내키는 대로 환경을 바꿔보라. 낯선 모험, 성공과 실패를 맛보라. 인생은 사탕가게와 같아서 온갖 기상천외한 모양과 색의 신기한 것들을 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반죽에서 나왔다. 삶이 늘 즐거울까? 심드렁한 태도로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 어렸을 때는 삶이 마치 멀리서 본 극장 풍경처럼 흥미롭지만 나이 들면 삶이 바로 코앞에서 똑같은 풍경이 이어지듯 지루하게 느껴진다. 인생 전반부의 특징이 행복을 향한 만족 없는 갈망이라면 후반부의 특징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만의 개성과 지적 탐구심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풍부한 개체성이라는 귀한 선물, 훌륭한 지성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운명이다. 엄청나게 빛나는 운명은 아닐지 모르나 가장 행복한 운명임은 자명하다. 초조해할 필요 없다. 위기와 기회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인생이다. 어떤 운명이 닥치든 크게 기뻐할 것도 깊이 한탄할 것도 없다. 모두 계속 변하니 당신 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애초에 한낱 인간은 자기한테 뭐가 좋고 나쁜지 분별할 능력 따위가 없다. 본능을 누르고 사는 삶은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 지구 절반을 자유롭게 나다니던 새를 사방 80cm 새장에 가두면 어찌 될까? 자유를 갈망하고 부르짖다. 서서히 죽음을 맞는다. 잠긴 우리에 가둔 새는 더 이상 즐거움을 위해 노래할 힘이 없다. 인생이 선물을 주면 기쁘게 받고 인생이 철퇴를 줘도 실망하지 마라.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운이라는 바람을 맞아 순항하거나 때로 항로를 벗어난다. 인간은 간신히 방향타를 잡고 열심히 애쓸 뿐이다. 노력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갑작스레 파도가 몰아쳐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 목적의식, 성실함, 충만함과 감사함이라는 삶의 루틴을 만들라. 분별 있고 신중하게 살라.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되새겨보라. 내가 한 일, 감흥과 감각, 그것으로 얻은 결과물과 만족감을 정리하는 주기적 요약 작업이 필요하다. 앞뒤를 재면서 망설이지 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운은 너무 늦게 오거나 모르는 사이 지나간다. 야심작을 준비하던 도중 대중의 취향이 바뀔 수도 있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다. Quid aeternis minorem
Consilis animum patigas. 왜 영원까지 생각하느라 짧은 인간의 마음을 피곤케 하는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다. 인생에서 반드시 쟁취할 확고한 행복이 있다는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다. 세상이 내게 많은 걸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고 그게 잘못되었단 걸 제때 가르치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드넓은 지식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폭이 넓다. 많이 읽고 방대한 지식을 모아도 정신만은 확고하다. 모두를 동화시키고 자기 사상체계에 통합한다. 광활하고 끝없이 성장하는 강인한 통찰력으로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허비하고 망설이고 준비만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는 자주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얻으려 종종거린다. 또한 무언가를 수년에 걸쳐 공들여 준비하느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거나 정작 이룬 다음에 만끽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된다. 기대하며 사는 것도 인생, 기대하지 않으며 사는 것도 인생. 젊었을 땐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내가 갖기 어려울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를 즐기고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한다.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권태다. 한쪽에서 멀어져 안도하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인생은 사실상 둘 사이로 오가는 다소 격렬한 진자운동이기 때문이다. 슈펜하우어의 아포리즘에는 세상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동시에 인간과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녹아있습니다. 삶의 태도와 지혜, 부와 명성, 고독과 상처, 관계와 사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하루 한 번 슈펜하우어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